말씀은 시편 14편 1절입니다. 14편 1절 페이지 수는 811페이지 구약성경 욥기 다음이 시편이고 시편 다음이 전도서죠. 아니 잠언.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시편 14편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시는 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공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없어도 시편 14편 원래 1절로 4절까지 읽어야 돼요. 1절만 읽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모든 걸 발전했는데 어떤 시대가 돌아왔냐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없어도 되는 시대가 돌아왔어요. 하나님 필요 없다. 근데 그 프랑스 영국에서 일어난 운동이 계몽 운동이에요. 계몽주의, 계몽주의. 계몽주의. 이게 뭐냐? 하나님 필요 없어야 된다. 인간 중심으로 하면 된다. 근데 과학이 발전했잖아요. 엄청나게 과학이 발전했거든요. 근데 살기도 편해요. 과학이 발전하니까. 근데 사람 생각 속에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교회는 응답받는 교회, 응답받는 뭐, 응답받는 교회, 응답받는 기관은 항상 뭐냐 모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 한마디 쉽게 말하면 예배가 되어지는 교회, 예배가 되어지는 교회.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처럼 하나님 없이도 불편함이 없어요. 성공은 해요. 성공은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완전 실패가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렘넌트에게도 전달이 돼요. 성공으로 끝나면 안 되죠. 이게 계속 돼야 되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은 언젠가는 무너져요. 오늘 성경 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보면 한 부자가 등장해요. 부자란 것은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가지고 돈도 많고 이런 사람을 부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것은 이게 성공의 기준이에요. 기준. 근데 하나님 안에서가 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것이 도리어 문제가 와요. 문제가. 그 다음에 또 성경은 한 인물을 또 소개해요. 누가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절로 12절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국회의원이에요.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 힘 있는 사람, 배경 좋은 사람.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높은 자리 있는 사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의사나 검사나 판사 같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그러냐면 성공은 했는데 남한테 말 못하는 뭐가 들어왔냐? 문제가 있거든. 남한테 말 못하는 문제가 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신자들이 성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말 못하는 문제 가지고 있거든. 이들이 나중에는 그대로 냅두잖아요. 이들을 보면 엘리트거든, 엘리트.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살해, 자살. 기껏 해결한 문제가 자살해, 자살. 기껏 방법 찾았는데 하나 찾아요. 자살을 찾아, 자살. 바보죠, 바보. 죽음으로 끝날 것 같으면 죽으면 되는데 죽음으로 끝나질까? 아니, 그 저주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끊어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또한 인물을 또 소개시켜 드렸어요. 바울이라는 사람.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본인을 어떻게 소개시켰냐면 사도행전 22장 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한마디로 뭐냐면 배경이 좋아, 배경이. 바울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좋은 배경. 이게 다소 사람이다만 알아주는 거예요. 다소 사람,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 가말리엘 입법. 이 스승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가말리엘아, 막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아주 그냥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따지냐면 따라올 사람이 없어. 부족함이 없어. 다소 사람이죠. 그다음에 가말리엘 학파죠. 가말리엘. 이게 일단 이 학파에 들어가면 그냥 인정해줘. 그냥 가말리엘 학파. 그다음에 율법으로는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그다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 빈틈이 없어. 빈틈이 없어. 빈틈이 없어. 한마디로 뭐냐면 최고의 교수를 만난 거야. 교수, 최고의 교수를 만난 거야. 그다음에 지식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요. 아주 그냥 대단했어. 요새 말하면 서울대학교, 서울대생이야, 서울대생. 하버드생이다, 하버드생. 그다음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다음에 여기까지 어떤 일을 하자서 핍박했어, 핍박. 모든 사람 핍박했어. 박해하고 핍박하고 박해했어. 근데 바울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배설물이다. 우리는 어떻게 되죠? 회복해야 되죠. 회복. 회복해야 돼. 회복해야 돼.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해야 돼. 어떤 걸 회복해야 되냐? 복음 경제. 복음 경제, 복음 경제, 복음 경제 해보자, 복음 경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영적 썸이 돼야 돼. 우리 썸이 좋아하잖아요. 이게 말은 썸이신데 기도로 끝나버리서 그렇지. 영적 썸이. 그래서 여러분이 엘리트 돼야 돼. 어른들은 기도하잖아. 여러분들은 엘리트 현장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엘리트를 살려야 돼. 그 영적 삶이. 왜냐면 그거 되는 영적인 답이 없기 때문에 기껏 선택한 것이 이거라니까. 자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영적 삶이 돼야 돼. 영적 삶이. 그래서 이 속에서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기능이 나야 돼. 따라가지 못해. 게임이 안 되는 기능.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살려버려야 돼. 그거 뭐냐면 문화 삶이. 문화 썸밋, 영적 썸밋 기능.
기능성 및 문화성. 요즘 2, 3, 7, 5천 나오잖아. 어떻게 성교육할까요?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성교육할까요? 한 단어 놓고 성교육도 못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구체적이어야 돼, 구체적. 구체적. 이거 다 해보게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야. 이게 렘넌트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빼면은 불신자는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 더 쉽게 말하자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이게 렘넌트. 우리가 원하는 건 불신자처럼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게 가잖아요. 그 이후에 생명운동 일으키는 거야. 생명운동. 그래서 호세아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 답은 없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 하나 앞에. 그래서 예배 드려야 돼. 예배.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야. 잠깐의 기쁨, 영원한 고통. 영원한 고통이야. 영원한 고통. 하나님 원하는 거 그게 아니야. 영원한 행복이야.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 나 예배 안 들어도 행복할 수 있어. 지킬 수 있어. 우리 가정 지킬 수 있어. 우리 자녀 잘 키울 수 있어. 그런 시대라니까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예배 빼먹어도 학원 다녀. 뭐 여정도로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야 되냐. 예배 중심. 예배 중심이 돼야 되고 기도 중심이 돼야 돼. 우리 자녀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어버이날도 카네이션 받고 이거 좋죠. 이거로 끝나봤죠. 저거 하루 먹고 한번 시들어 잡는다. 진짜로 부모님들 자녀 놓고 기도하는 어버이 주일이어야 돼요. 주일이 돼야 돼요. 진짜로. 누구처럼 성경 인물들 나오잖아. 한나처럼. 진짜 누구처럼? 요게베처럼. 요게벳이 그 시대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다 죽여버린 시대예요. 다 죽여버렸네. 그 어머니가 그 갈대상자에 보내면 얼마나 기도하면서 보냈겠어. 그 전도자 메시지 그거 나오더라. 공주가 목욕하는 시간에. 그걸 알고 그냥 쫓아간 거예요, 그냥.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겠어. 네 알아서 해?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그러면서 그 자녀를 젖먹이면서 교육을 시키는 신앙교육. 성경을 그냥 자기 원하는 것만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완전히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만들어봐요, 영적성. 하나님 시간표 되니까 이제 딱 나오잖아요. 뭐가 나오죠? 기능성이 나오고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딱 만들어져야 돼요. 영향력 있는 사람. 그게 뭐냐? 예배 중심이에요, 예배 중심. 예배 안 드리면 들어줘야 돼요. 해줘야 돼. 어떻게 해줘야 돼? 카톡도 많고 많잖아요. 예배라니까 사도신경.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안 되더라도 작게 기도문 딱 쳐가지고.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 크게 뭔가 뭐 시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짧은 거, 짧은 거. 계속 보내봐요. 기도하면서. 하면 역사로 나는 거예요. 역사로 나는 거예요. 한 줄짜리 딱 기도문이라도 내가 기도문 대상에서 계속 보내는 거야. 계속 보내. 그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게 돼 있거든요. 그 가운데 역사하시게 돼 있는 거야. 응? 예배 중심. 우리 자녀들이 예배 중심. 엄마가 나한테 보내는 시간이 나는 예배야, 예배. 내가 사는 시간이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죠?
나 그건도 그것만 나 기도한다. 그냥 냅둬버려. 그냥 알아서. 왜? 근데 우리 그때 그냥 여기 없이 알아서 그냥 나이가 던져버렸어. 그냥 이거 책임 간져도 되는 거예요? 뭔 성경을 자세히 봐요. 그거 뭐 하려고 누나가 따라갔어요? 누나 따라가잖아요. 유모를 찾냐고. 끝까지. 끝까지요. 렘넌트 사역은요, 끝까지요, 끝까지. 마다가 나 끝까지 기도해 주는 거예요. 반응 없어도 두들겨 주는 거예요. 반응 없어도. 그게 렘넌트 사역이에요. 반응 없어도. 꼭 밑 빠진 콩나물에 물 빠지지 이래도 내가 썩는가 봐봐. 끝까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예배. 그러니까 예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해. 내가 한 사람을 양정했다. 예배 성공해야 돼요. 뭘 전할 거예요. 은혜 받은 힘으로 전하는 뭘 전할 거예요. 뭐 인생 경험을 이야기할 거예요. 걔네들은 더 좋은 시대 산다니까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체험한 시대지만 얼마나 자료들이 많아요. 이게 영적이 답이 아니면 그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될 수가 없는 시대가 돌아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영혼 놓고 내가 어떻게 그 영혼 살립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질문하면서 그럼 하나님 메시지를 딱 주거든요. 메시지를 주고 그게 돼 있는 거예요.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을. 세대도 틀리지. 맨날 이해받자 관심이 없어요. 그치? 기도하면서. 진짜 기도하면서. 짧은 문장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딱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으로 돌아서야 돼요. 믿음 갖추다 하는 믿음 말고 예배와 기도 안에서 나온 이 믿음 있잖아요. 큰 믿음 가지고. 골리앗 같은 아무리 큰 불신이 있어도 다윗 같은 큰 믿음 가지고 딱 서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악세사리가 되어서 교회에 나올 때가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악세사리처럼 나온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어. 결국 혼자 있으면 망해버려, 그냥. 혼자 있으면 망해. 그러니까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야.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없어도 되나? 이거 착각 속에 빠져있는 착각 속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통일교들이 그런 전략 쓴다잖아요. 엘리트. 끝까지 책임진대요, 그냥. 자격을 주면서 끝까지. 티도 안 내. 끝까지 책임져. 나중에 대학원 딱 졸업하면 종이 한장딱안 돼. 수고했다고. 나중에 어떻게 돼? 응? 어디, 대표, 문선명. 그니까, 끝까지 책임져보라, 끝까지.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 하나 앞에 집중하는 인생, 기도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도록. 끝까지 도와주는 거야, 끝까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뭘 사더라도. 엄마 마음에 드니까 너 마음에 들지. 그런 말이 어딨어. 벌써 생각이 틀린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요, 진짜 소통하고 싶잖아요. 후대랑 예배 성공하면 돼. 예배 실패하면 소통이 안 돼요. 뭐까지 소통하니?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많이 하니까? 관심 없다니까요, 얘네들이. 그런 것을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인터넷 검색하면. 영적인 답이 없으면 답을 못 주는 거예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이 바울 보세요. 부족함이 없는데 영적인 답 없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는 산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 다 힘들게 만들어버려. 그냥 아예 그냥 힘들게 만들어. 힘들게 그냥.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에베소서 6장 1절 4절 보니까 마지막 있잖아.
부모들아, 자녀를 성내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훈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해라. 그 말은 뭔 말인지 아세요? 예배로 도와줘라, 정말. 예배로 도와줘라. 포기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면서 도와줘라. 예배로 도와주는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자료가 차고 넘쳐버렸어.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지 보내줘. 목사님, 사방도 보내줘. 안 보내셔도 되겠어. 우리가 진짜로 이 시대가 차고 넘치는데, 어떤 뭐, 좀 사역을 좀 구체적으로 해야 돼. 어떤 뭐, 그 사람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더 힘들게. 악세사리 신앙하면 되겠어요? 악세사리 신앙.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그 이후로 신앙이 딱 쉬어버려. 브레이크 딱 걸려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 스가랴서거든요. 스가랴서 8장 21절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여기 주어에 다 나왔어요. 한번 봅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이 말을 본 말이에요. 내가 진짜로 예배 성공하고 그 안에서 기도 성공하니까 뭐라는 거냐? 나도 당신 따라가겠노라.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찾고. 이게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 딱 보고 엄마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해.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해. 하나님을 찾는 신. 엄마 나 예배 드릴래. 엄마처럼 예배 성공할래. 안 그러면 안 되는 거 이게 대지를 가는 안 해요. 어떤 급한 일일수록 뭘 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드리고 해야 돼.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렇게 가르쳐줘야 돼. 급한 일일수록 예배 드려라. 중요한 사람 만날수록 예배 드리고 가라. 기도하고 가라. 기도하고. 그게 네가 사는 거야. 중요해지죠. 한 번 빼먹고 토메고 빼먹고 불신자 되어버려요. 불신자. 결론은 불신자 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예, 딱 그리고 나는 예배 성원 인생 되겠다.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면 자녀들 꼭 닮아간다니까요. 신앙은 자녀가 부모 이상 가지를 못해요. 부모 신앙이에요. 부모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너는 왜 그러냐? 그 부모님이 똑같아요. 못 따라가, 못 따라가.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는 거 보고, 부모님이 잘, 이렇게 교회 하나 되면 자녀들이 꼭 그렇게 해. 근데 안 하잖아? 꼭 보면 그거예요, 그거. 근데 부모 이상은 신앙생활이 이렇게 성장이 안 돼요. 부모님이 좋은 모델이에요, 좋은 모델. 응? 그래서 자녀 살리려면 부모님이 살아야 돼. 부모님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 사는 거예요. 부모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자녀가 나중에는 똑같이 한다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 대충 드리잖아요. 이 사무엘상 7장 7절로 10절을 보면 문제가 분명히 왔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다 예배를 드려요. 왜요? 그 부모님 꼭 그렇게 했거든. 한나라 엄마가 문제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야. 부모님 꼭 그랬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 그리고 본인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성전 쪽으로 집어넣어버린 거야. 집어넣어버린 거야.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 어릴 때부터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 시대가 주의 정도도 이상을 잃어가지고 그냥 혼비의 시대가 아니고 오 그냥 뭐
너무 혼란의 시대.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 듣는 사람. 응? 그런 사람 사무엘은 문제 분명 적군이 점점 쳐들어온다니까요. 도망치듯 하나님 온전하게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 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성경. 그게 진짜 성공이잖아요. 불신자들이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 경쟁이 여호와를 찾고 교회에서 이게 끊어졌어요. 여호와를 찾는 것이 끊어졌어요. 기도가 끊어진 거예요. 기도가 교회에서 기도가 끊어졌어요. 기도 안 나와요. 이 기도 안 나오기 관심이 없어. 이? 진짜 기도해야 되거든. 내 자녀가 진짜로 이 멋진 인생 살고 싶으면 부모님 기도해야 돼. 도전하셔야 돼. 그 불교 있는데 가봤어? 답 없는데도 부모님들 기도가 엄청해. 기도가 엄청한다. 108배 하고 막. 우리 그러잖아요. 아, 복음 있는데. 그러면 기도가 많잖아. 우리가 기도해야 되거든. 내 자녀가 정말 보고 복음만 했어. 하나 앞에 멋있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로 풀어나가는 거야, 기도로. 응? 막말로 예배도 내 자녀에게 영적인 좋은 모델이 돼주고, 응?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먼저 은혜 받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야. 은혜 받자는 마음. 기도로 풀어나가는 거야. 기도로 푸는 거야, 기도로. 응?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업하시는 거야. 응? 내가 기도할 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뭐냐? 기도로 풀어나가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풀어나가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근데 부모님을 보면 기도한다고 해서 불신자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거든. 그럼 자녀들 뭘로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이유가 없죠. 요즘이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다양하다는 게 뭐 교회만 구원이 다 구원이 있다는 시대예요. 그냥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그래서 예배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신 분들은 예배 성공하고 기도 성공하고 영적인 힘 가지고 감당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시험 드는 거예요. 꼭 그것 때문에 시험 드네요. 시험 들어. 시험 들으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 응? 내가 이거 했더만 하나님이 위에서 일을 했지. 사람 보고 일하라고 했어요? 사람 보고 일한 거지 지금까지. 그지 그냥 괜히 그냥 그러는 거지. 그런 시대가 돌아왔어요. 그런 시대가. 영적인 거 아니면 풀을 수 없는 시대가 돌아온 거예요. 한 이야기 이야기만 마칠게요. 요즘 좀 이름 있는 교회였는데 이게 뭐냐면 부산에 있는 수영록이에요. 수영록. 수영록의 금요 철야기도. 그걸 줄여서 수금철이다. 금요 철야배가 전국에서 오는데 600여 명이 모인다고. 학생들도 오고 많이 온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친구랑 한바탕 싸움한 애들도 와. 그러면서 그 기회들이 내가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위로 주시고 깨닫게 하셨다고. 진짜 이분들이 기도를 전국 각지에서 온대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분위기가 없어졌거든요.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막 전국에서 기도하려고 막 보니까 얘 엄마도 얘를 껴안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되겠다. 끝. 아멘인데 끝났으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인 하나님이 계획과 응답과 수행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 교회에서 부모님들이 자녀 놓고 눈물로 기도한다. 눈물로 기도한다면 그 자녀는 안 받을 뻔해요.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 반드시 책임지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자녀를 놓고.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잘 아는 유광수 목사님.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문제야. 완전히 문제야. 그 발을 잡고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하는 주의종으로 삼는다. 옆에 사람 봤을 때 미친 소리가 어딨어. 또라이 같은 남인데. 인간 같지도 않은 남인데. 그랬겠죠. 부모님은 포기 못하는 거야. 하나님 매달리, 완전히 매달리는 거야. 완전히 매달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의 기도에 든든한 배경이 되는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그냥 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기도하니까. 그치? 뭔 문제 있어? 엄마 나 기도해줘. 엄마 나 기도해줘. 엄마 기도발이 있다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뭔지 터지면 야 기도하자. 하나님 풀어 나오실 거야. 일하실 거야. 안 그러면요, 우리가 이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도 돼. 우리 말로는 않지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도 돼. 왜? 안 해도 뭐 사는데 불편함이 없잖아요. 뭐. 불편함이 없어. 더잘 되는 것 같아. 복음 누린 것 같아. 진짜로. 복음 누린 것 같아. 예전에 그 청년들이나 어머니들은 일하기 전에 교회 들려서 잠깐 기도하고 또 일하고 끝났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지금은 너무 살기 좋은 시대잖아. 불편함이 없어. 우리 때는 요즘은 뭐다 나이키야 그냥 나이키. 나이키 신어가자 나이스 맛있는 거야. 보세 식품이라고, 그 보세 상품이라고 들어봤어요? 약간 흠 있는 거. 브랜드인데? 흠이 약간 있어. 옛날에는 하도 신어보고 싶어도 그런 걸 사가지고 신는다니까요? 지금 다 신잖아. 불편함이 없어, 불편함이.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라면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우리는 말로 않지만은 기도하지 않고 예배 실패한 이유가 요거요 요거. 요거요 요거. 진짜로 하나님 믿는다면 예배를 끝난 거예요. 예배를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래서 미리 와서 준비하고 미리 와서 하는 거예요. 미리. 미리 와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가정을 갖고 또 후대를 양육하고 또 후대들에게 그 축복 전달하고 전달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하나님 설계하고 하나님 편집하는 가정. 하나님 편집해야 된다고 자기가 몸딱 복잡해져 복잡해져버려 복잡해져버려. 하나님 맡기는 게 가장 질서 있는 거예요. 질서가.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나는 예배 만들어도 불편함이 없어. 끝.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마귀한테 붙잡혀버렸어. 마귀한테. 난 예배로 승부 볼 거야. 난 예배가 전부야. 예배가 전부야. 예배가. 예배에서 예배 드린 사람은 눈빛이 틀려. 눈빛이. 예배 실패한 사람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한데 썩은 동태 놓고 육신이 눈 팔려가지고 왜? 원래 그 성경이 그랬어요 성경이 영적인 거 놓치면은 영적인 거 놓치잖아 그러면 뭐가 밝아졌냐면 육안이 밝아져 버렸어 육안이 밝으면 영적인 것은 어두워져 버려요 영적인 거 어두워지는 것은 예배 가치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떼야 될 시대예요.
영적으로 눈 뜨고 싶죠? 예배 드리면 돼, 예배. 그리고 예배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설레야 돼. 막. 남자친구 만나러 가죠? 그런 설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예배를 잘 표현하는 구절이야. 왕이 신하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 왕께서 저에게 무서운 명령을 내리시려고 막 설레는 마음으로 가는 거야. 그걸 예배로 표현하고 있어.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져야 돼. 응? 막 억지로 막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악세사리다니까. 악세사리. 악세사리나 백날이 봤죠. 설레는 마음이죠. 영적 설레. 예배 너무 드리고 싶다. 예배 너무 드리고 싶다. 예?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뭐 해야 되냐. 요, 오늘 예배 안 됐어.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나와야 돼. 오늘 예배 실패했으면 내가 그냥 100억 정도는 손해볼 뻔했다. 이거. 예배 실패했는데 수입이 몇 천만 원 들어왔거든. 아이고 예배 드렸으면 이거 못 볼 뻔했네. 벌써 이분은 천억을 손해본 거야. 천억을. 천억은 시작에 불과해. 계속 마이너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성공은 하나님이 경제 축복이니까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 경제 축복 받고 싶잖아. 헌금생활이야. 헌금생활. 헌금생활 하면 안 돼. 아까워로 하지 마. 하나님도 여러분 축복해 주려는데 아까워. 왜냐면 이놈이 인정하지 않거든. 경제 축복 해봐야 이놈이 자기 마음대로 쓸 것 같거든. 하나님이 아까워서 못 줘.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 앞에 예배생활 해봐. 하나님 마음이 감도돼. 얘한테는 맡겨도 되겠다요. 얘한테는 맡겨도 되겠네. 맡기면 얘는 무조건 하나님인 나한테 영광을 입었구나. 무조건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성공하고 헌금 성공하는 거야. 자자하게 하나님이 천원 어디다 써먹어도 하나님 그 중심을 보는 거야. 중심. 천원 바친 사람이 나중에 10만 원 더 바치고 1억 소득 생기면 하나님 1,000만 원씩 줘. 10억 생기면 1억도 바치는 거야. 아이고 조그만 거 안 바치면서 나중에 내가 뭐 성공하면 뭐 얼마 바치고 그런 사람 안 바쳐. 바치니까 안 해. 그러니까 진짜로 경제 축복 받고 싶잖아. 헌금 생활해. 영적으로 진짜 저 세상 가서 내가 무너지지 않는 인생 살고 싶잖아요. 예배 드리면 돼.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안 무너져요. 그 다음에 문제 가운데 내가 돌파구를 찾고 싶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럼 길이 보여. 길이. 기도할 때 길이 보이거든. 기도 안 하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길이 보이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홍해 앞바다에 길이 어디 있어. 근데 모세는 뭘 봤냐. 홍해 가운데 길을 봤다니까요. 기도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 기도 박아야 죽었네 이제. 이제 죽어. 그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본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은 광해의 어려움을 봤지만 모세는 뭐냐? 하나님이 인도를 본 거예요. 광해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렘너트 하나님이 특별히 렘너트도 기도랑 연세 쓰신 분 기도를 가장 빨리 응답해. 왜? 급하잖아. 급하니까 빨리빨리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렘너트 조금만 갖추면은 금방 그냥 멋진 그릇에 쓰임 받는 것이지. 여러분은 미래입니다. 우리 교회의 또 미래의 또 중직자고 그렇기 때문에 뭔 일 있어도 예배 성공해라. 뭔 일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이 시대에 여러분 증인으로 써야 돼.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배 들 때는 역사하신다. 문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 문 여신다. 은혜 주신다. 그런 증인으로 멋있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뭐요? 예배 다 끝나면 이거 봐보러? 저런 배짱이 그 어디서 왔지? 빨리빨리야. 빨리빨리.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시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기도하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런 증인들이
우리 렘넌트 중에 우리 선생님들 중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